생각이 드네요. 전반전이 시작이 됐습니다. 전북현대와 성남일화의 시즌. 성남의 패스미스가 좀 잦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헤딩 떨어뜨려줍니다. 오른발 슛! 네! 커져났습니다. 정성훈! 정성훈! 레벨턴. 홍철. 슈팅이죠? 홍철의 슛! 네. 머리가 있었습니다. 홍철 선수. 로브렉 살려내고 있는 전북 현대. 로브렉 1대1 상황 받고 있습니다. 자, 빠졌어요. 로브렉 주위 살피고 밀어줍니다. 들어갔습니다. 로브렉의 크로스가 지금 다시 한번 나오고 있죠. 자, 정호정 선수가 있었고, 아, 정호정의 네. 몸에 맞고 들어가는군요. 그렇습니다. 지금 최근에 그 이런 자책골이 많이 나온 이유 중에 하나도 상대 수비가 자리를 잡고 로브렉의 공간으로 긴 패스 좋은 연결을 했습니다. 등지고 있는 정성훈 돌아서면서 정성훈 슛! 아, 크로스바를 넘깁니다. 정성훈. 자, 지금은 비록 볼은 로브렉. 야, 홍철 어깨를 먼저 넣습니다. 홍철 치고 들어갑니다. 슈팅해야죠. 한 번 치고 홍철 늦었어요. 아, 자, 순간에 볼이 길었습니다. 네, 지금은 홍철 선수 한 번 더 치기보다는 그 전에 슈팅을 했으면 하는 김성환 다시 조동건 등지고 있습니다. 조동건 전성찬 박진포 왼발로 슛 벗어났습니다. 네, 전반전 이제 추가 시간 네, 다 됐습니다. 네. 줄기차고 그리고 박진감 넘치는 그런 경기를 보여줄 필요가 있겠죠. 후반전이 시작이 됐습니다. 성남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또 한편으로는 그 어떤 경기의 흐름 그리고 볼의 흐름을 잘 봐. 에닝여 정중앙입니다. 에닝여 주거리 슛 가겠습니다. 자, 지금은 에닝여 선수의 전매특까지 아주 강력한 오른발. 에닝여 선수였죠. 성남의 반격 홍철 밀어줬습니다. 상대 등지고 다시 홍철 조동건 뒤에서 김성환의 슛! 골키퍼 김민식과 에닝여. 자, 다시 측면에서 홍철 감아줬습니다. 성남 밀어주고 조동건 슛! 김민식 선방입니다. 자, 지금은 김민식 선수의 아주 홍철 낮게 감아줬습니다. 헤딩! 헤딩! 크로스만 맞고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헤딩! 돌면서 슛! 몸에 맞고 나왔습니다. 아, 기회 놓치는 성남. 계속된 네. 성남의 노브레기 코너킥을 준비합니다. 길게 줬습니다. 이동국 커닝 슛! 벗어났습니다. 너무 꺾었네요. 본 입장에서는 경기를 주도권을 잡아가는 상황에서 득점이 나오지 않는다면 좀 아쉽겠는데요. 자, 뒤로 올려줍니다. 벗어났습니다. 아, 지금은 아주 네. 재치있는 슈팅이죠. 아, 전성찬의 김동찬의 패스. 자, 이승현 좋은 패스 김동찬 다시 밀어줬습니다. 골키퍼 하강진 잡았습니다. 글쎄요, 지금 김동찬 선수 이동국 선수에게 패스 연결 시도 에닝요 그리고 정성훈도 빼고 김동찬 이승현 들어가 있습니다. 이동국 걸면서 낮에 김동찬 선수 골! 김동찬의 추가골이 나옵니다. 2대0으로 앞서나가는 전북현대 김동찬. 너무 완벽한 어시스트죠. 그렇습니다. 김동찬 네. 선수도 아주 정확하게 2초 선점을 한 이후에 마무리 슈팅까지 정말 멋진 장면에 멋진 골이 나왔네요. 자, 이것을 또 이제 김동찬이 돌면서 오른발로 마무리 지면서 2대0. 자, 대각선으로 이어지는 프리킥 김동찬 슛! 골키퍼 쳐냅니다. 네. 아, 갈등의 감이 살아있네요. 에벨징요. 네. 에벨징요가 방해를 많이 받네요. 그렇습니다. 자, 오른쪽에 이승현에게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이승현. 이동국 슛! 자, 약했습니다. 빠지질 않네요. 이승현 선수도 이동국 선수의 위치를 포기하게 계속해서 맡기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김동찬에 다시 이승현에게 밀어줬습니다. 이승현. 그대로 중거리 슛! 골키퍼! 잡았습니다. 이승현. 이승현 선수도 이 부산에서 와서는 전성기를 맞이했다고도 볼 수가 있겠네요. 에벨징요. 자, 에벨징요 슛! 골키퍼 가슴이 안깁니다. 허정진. 허정진의 크로스 올라옵니다. 이동국 헤딩! 아, 약했네요. 걸립니다. 네. 약했어요. 네. 자, 헤딩. 에벨징요 돌려주고 송우영. 땅볼을 밀어줍니다. 수비 거들에서 슛! 벗어납니다. 이건 에벨턴 선수. 에벨턴! 네! 글쎄요, 성남 본인이 그런 경기의 어떤 흐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과감하게 한번 돌파력을 보여줘보네요. 자, 중거리 슛! 김민식 골키퍼 쳐냅니다. 그렇습니다. 경기 끝났습니다. 자, 성남이 전북의 원정 경기인데.